네.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IBK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 운영부장님 모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좀 운용을 할지 네.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부장님이랑은 아마 제가 한 3년 전쯤에 채권 때문에 한번 네. 처음 뵀었었나요, 그죠? 그랬었죠. 그랬죠. 예. 그때 채권을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 그래서 그때 막 듀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막 답답해갖고 아유,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했던 그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 왔었을 때도 그 얘기 또 했었잖아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아직도 아침에 김프로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여전히 뭐 이해를 다 못하고 계시던데. 과연 제가 이해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해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을 대변해 드린 걸까요? 여러분께 퀴즈로 만들어 네. 드리겠습니다. 아유, 역시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증권운용 쪽으로 팀을 네. 옮기신 거네요, 그러면. 예, 원래 제가 그 증권사에서 채권 쪽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보험회사에 와서 보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채권 쪽 운용 비중이 높고 네.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저희가 또 초과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주식하고 채권 그다음에 해외 투자 이런 쪽 운용을 현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식 그러니까 전체 물론 이제 룰이 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채권 주식 또 뭐 기타 다른 자산 해서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있으세요? 일단 사실은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크게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운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네. 거의 한 6, 70% 정도가 이제 채권하고 대체 쪽 자산이고요. 한 2, 30% 정도가 20%. 이제 맥스 주식 쪽인데 이건 뭐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네. 그럼 지금은 주식 비중이 낮아요, 높아요? 지금은 사실 저희는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은 상황이긴 낮춰놓으셨어요? 합니다. 낮춰놓으셨어요? 예. 언제부터? 올해부터 조금씩 낮췄는데 뭐 시장 빠지기 전에 완전히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도 좀 시장 안 좋아지면서 좀 대응하면서 일부 조금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실 보면서 좀 줄인 부분도 있어서 지금 주식 비중 낮다고 하면은 오 뭐 자랑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지금 예. 좀 혼쭘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팔았어요? 아니 그렇게 파니까. 아니 네. 물론 이제 우리 저 박종현 부장님은 뭐 네. 아니었는데 네. 제가 뭐 다른 저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그쵸? 여러 번 혼냈습니다. 네. 왜 파냐? 아니 2,800 아, 이 정도면 괜찮다. 2,600 이 정도면 바닥인 적입니다. 것 같다. 2,500 바닥이다. 2,400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뭐 무조건 사야 된다. 2,300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던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착착착 정리하고 계셨어요. 자기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뭐야 그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죠. 예, 네, 그건 아닐 거라고 네. 믿습니다. 기준이 있으시죠? 만약에 저희가 뭐 주식을 사서 바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코스피를 정말로 지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안 팔았겠죠. 근데 저희도 그냥 그 시장이라는 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작은 돗담배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운용 규모가 적기 때문에 팔아도 티가 안 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어느 누구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네. 줄이는 거다. 네 그런 부분은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고객 자산 운용을 네.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혼내시라고. 분위기 안 좋은데 아침 처음부터. 저녁입니다. 예, 네. 부장님.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밤 사이에 네. 있었던 미국에 네. 네 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75BP를 올렸던 적은 과거에 뭐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네. 75BP라는 용어도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쓰더라고요. 네, 그 80년대에 그 폴 볼커가 이제 와서 뭐 금리를 올릴 때도 뭐 이렇게 막 네 차례씩 75BP씩 연달아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한 번에 팍 올리긴 했었으나. 네, 그때도 사실은 1년에 뭐 몇백 BP씩 올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연달아서 뭐 75BP씩 네 번을 하고 이런 적은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참 그 파월의 발언이 있었으니까 네. 그거 네. 시장의 해석은 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 금리 인상에 좀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다는 요 얘기에 이제 환호를 한번 살짝 했다가 네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러나 금리 인상의 마지막 단계에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든지 이거 쉽게 금리 얘기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확 죽었잖아요. 네. 결국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뭐 시장은 그렇게 같은데 우리 박준 네. 부장님도 파월의 말대로 연준은 꽤 오랫동안 아마 금리 안 내릴 거라는 거
거에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그쪽에 맞게 투자를 이제 가실 예정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지었죠? 그렇죠. 예, 누구나 얘기하는 작년에 무려 8월 달에 네. 최근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그게 여러모로 지금 연준이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연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이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75BP씩 네 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4%까지 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75BP씩 계속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속성 자체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헤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이 투자의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여전히 이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죠. 열심히 돌리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시장에 계속해서 밀리면 사자. 과거에 보면은 항상 이럴 때 사는 게 좋은 투자 기회였다. 공포에 매수하라. 네. 그게 그동안 또 통해왔고. 근데 이제 그러한 관성적인 매수가 어떻게 보면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하고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이렇게 밀리면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과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잡힐까요? 안 잡히죠. 안 잡히겠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기본적으로 경제는 계속 뭐 성장을 할 거야 라는 게 근저에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을 낮추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75BP씩 할 수는 없을 거고 이거를 50BP나 뭐 속도를 줄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오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뭔가 이렇게 좀 양쪽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왔었을 때는 현명하게 판단했던 게 속도는 좀 줄이지만 오히려 높이는 다시 올려버리는. 좀 더 올리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의사록에 요번에 그 회의에서 핵심은 아마도 뭐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분들도 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석했습니다만은 속도는 줄이겠지만 종착지는 기존보다 더 멀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이걸로 흥분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야.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스탠스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잖아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갈 길 멀다고 하는 게 그 정말로 갈 길이 멀어 보여서 멀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빨리 지금의 이 예를 들면 물가라든지 이 상황을 빨리 좀 잡기 위해서 뭐 레토릭이든 아니면 좀 경고성 의미로 그냥 좀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돼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연준의 타겟팅은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헤드라인 CPI는 여전히 8%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거 갭만 하더라도 지금 6%포인트가 넘어가는 거고 그게 언제 줄어들겠냐.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게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도 맞는 거고 연준이 얘기하는 2%는 PCE 기준이니까 6%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아, 그렇긴 하죠. 뭐 그러니까 PCE로 보면은 뭐 그 CPI는 8%고 네. 어물쩍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여동앵커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잡아냅니다. 네. 여동앵커님 아, 그 네. 저기 제 월무오보 진행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8% 얘기하면서 네. PC인데 사실 기준을 그렇게 가면 뭐 6% 차이가 아니잖아요. 한 4%? 4% 정도. 네. 아우 네. 날카로우시네요. 조금 내려가죠. 네. 네. 저희 그렇게 쉽게 속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 그러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네. 이렇게 좀 띄엄띄엄 봤네요. 네, 네, 네. 네. PC 기준으로 하면은 네. 조금 내려가 내려야죠. 한 4% 포인트 정도. 근데 원래 CPI랑 PCE는 사실은 큰 차이가 원래 없어요. 구성은 똑같죠. 기본적으로 좀 달라서.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CPI와 PCE의 가장 차이는 PCE는 실제 소비자가 지출한 물가인데 네. 이게 이제 물가가 높을 때는 소비자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대체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살려다가 비싸면 사과 사고 뭐 소고기 먹으려다가 비싸면 뭐 돼지고기 사고 이제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게 평상시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네. 지금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고용시장이 있다고 보여져요. 안 꺾이는 고용시장. 그렇죠. 지금 실업률이 3% 중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꽤 높습니다. 거의 한 5%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물가하고 이 실업률은 흔히 말하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과거의 사례에서도 증명된 게 우리가 이제 필립스 커브라고 해가지고 네. 실업률하고 물가를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역의 관계에 있더라.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인 정립도 되어 있는데 역설적으로 실업률이 3.5%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계속 탄탄하게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은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월급도 꽤 높은 수준이잖아요. 예전과 비교해보면. 네. 그러면 소비 자체가 그렇게 크게 꺾이기도 어렵고 미국도 요즘에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렌트비가 오른다 하더라도 감당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꺾이려면은 정말로 뭐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막 포클로저 이래가지고 옛날에 미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집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주택가격도 빠지고 렌트비도 빠지고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물가가 쉽게 잡힐 수 있겠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기도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게 아니죠.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네. 저희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위기 상황이 되면 미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죠. 예, 우리가 뭐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정프로님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잘 살아요. 그렇죠? 예. 정프로 잘 살고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정 없지만 잘 살고 있어요. 뭐 이제 좋은 또 그 매수 기회가 오니까 네. 우리가 정프로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네. 사실은 뭔가 위기가 와도 미국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심지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 위기를 만들었지만 알아서 사람들이 달러를 사주잖아요.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달러 풀어서 그걸로 싹 금융기관들을 그냥 이렇게 돈으로 메꿨던 게 2008년이고 원래 다른 나라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으면은 통화가치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또 경험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쓰겠다 하니까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영국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뭘 해도 다 되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달러 본위의 이 기축통화 시스템 상에서는 미국은 엄청난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는 얼마 전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현재 재무부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 징후가 잘 안 보인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최저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뭘 보고 경기 침체 얘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3분기 성장률도 2%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전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은 지금 상당히 여전히 경제가 견조한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미국 이외 국가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기업들 실적 보면은 네. 2분기, 3분기 계속 쭉쭉쭉 꺾이고 있잖아요. 특히 돈 네. 많이 벌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이게 이제 순서를 따지자면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못 벌고 지금 감원 감축하고 있으니까 다음 분기나 뭐 다다음 분기쯤에는 이게 개인들한테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제가 이제 견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안 좋고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만 혼자 하하 웃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들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네. 바로 발언의 피벗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카로운데 전체적으로. 그래.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업 실적도 보면 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쁘지만 애플 보세요. 애플 걱정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애플 정프로 걱정하는 거 아니다. 아닌 거죠. 네. 애플 뭐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아주 짱짱하게 나오는 기업들도 꽤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 비대면 그 어떤 경제 활동에서 네. 조금의 혜택을 받던 것에서 조금씩 실적이 그것보다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얘네들이 뭐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상승한 지가 꽤 오래됐고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는 때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상대적인 관점에 봤었을 때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망가지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니까 뭐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부러운 부분이 계속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상대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런 회사들한테 더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그 괜찮은 회사들 몇 개는 오히려 올해 내년 지나면서 더 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게 지난 10월 달에 보여준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불과 전달에 다우가 한 14%인가? 네. 월간으로? 네, 빠졌죠. 10월에. 아, 올랐죠. 올랐어요? 10월에 올랐다니까요, 10월 지금. 미진실? 나는 빠졌는데? 아니. 아니, 정프로님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 아. 다우지수가. 미국은 또 올랐어요? 네. 아. 기분 나쁘네. 보통 오른 게 아니라 여행커님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월급은 못 보세요. 주무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요? 보시는 길이라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30개 종목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 지수 구성 항목이. 근데 올랐어요. 14%. 허러비스 예, 20% 빠졌는데 예. 나는. 무려 14%가 올랐어요. 아, 이건 용서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프로님 들고 있는 종목이 14% 빠졌는데 다우지수가 13% 올랐으면 그러면 뭐 플러스 28%. 예,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는 거죠. 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제가 또 좋아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죠. 예. 예, 오해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아니, 그렇게 올랐다라는 의미를 뭐 찾아보면은 그 안에 있는 섹터들의 구성이 뭔가 시장의 시그널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구성도 거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조금 괜찮은 기업들로는 그냥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양극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기조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한번 자산시장 한번 싹 한번 물 다 빠질 날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전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정한 트리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차별화 국면. 양극화 국면에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뭐 주로 얘기할 그 미국 금리 수준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제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지만 결과적으로 수준은 더 높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옛 속담에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상승이 사실 저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직 경제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금리 상승은? 예.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아직은 시기로. 시기가. 왜냐하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첫 번째 금리 인상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3월이었나? 에코님 종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 3월 아니에요. 마치. 마치? 아니 왜 그랬냐면 이게 체감적으로 금리 상승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올해 3월부터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뭐 한 7개월. 예, 반년밖에 안 된 거예요. 반년 정도 잠깐 난치시에요. 만담인가? 되돌이표 같은. 네. 아 이제 말리는 네. 분위기인데.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6개월 동안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뭐 대출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대출이 이렇게 리셋되는 기간이 뭐 짧으면 이렇게 좀 길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한 6개월 동안 빠르게 오른 금리가 당연히 신규로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작년에 예를 들면 낮은 금리에 여전히 계속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금리가 리셋될 때 이제 한 방에 높은 금리가 빡 반영되겠죠. 근데 그게 적어도 한 1년 정도가 지나야 그동안에 올라온 금리가 모든 경제 주체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뭐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해 그월 그월에 계속해서 뭐 조금씩 얼마씩 빌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빌릴 때 되거나 혹은 이제 내 만기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이제 뭔가 그때 금리를 빌리는 걸 테니까. 그렇죠. 아, 변동금리면 이렇게 몇십 년 하면은 그 중간 중간에 올라가는 그 기준 월이 있대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 전체가 영향받는 거는 아직 안 온 거죠 시장. 아직 안 왔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년 3월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경제 주체가 다 높아진 금리에 이제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저는 그때가 오히려 정말로 금리 상승에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어떤 그 변수 중에 하나로 뽑은 게 금리 인상에 누적된 효과를 보겠다. 네.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아직까지 그동안의 금리 상승이 모든 경제 주체에 다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됐었을 때 과연 정말로 이 유동성에 문제가 없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네네네. 레벨 자체도 이제 5%대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센서스화되고 있거든요. 어제 발언을 통해서 야 미국의 기준금리가 5%면 일반 서민들이 불리는 신용대출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아하, 신용대출 네. 무조건 두 자릿수 넘어갑니다. 두 자릿수. 신용대출은 넘어가죠. 신용대출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모기지가 7% 넘어가요. 네, 네. 그렇죠. 아, 신용대출은 넘어가죠. 그렇죠. 20%까지 네. 갈까요? 뭐 조금씩 이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로 뭐 대부분의 물론 이제 계층과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이걸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자를 감당할 것이며 상당히 좀 두렵지 않습니까? 아, 요거 좀 하나 그럼 제가 네. 아마 많은 세입자분들을 대표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뭐 빌라 건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많은 그 빌라 업주분들이 이제 땅을 업주 건축주나 뭐 시행사나 땅을 네.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대출 받아갖고 또 건물 짓고 이제 거기서 또 대출 또 받고 뭐 이러잖아요. 브릿지하고 네. PF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50억짜리 건물이에요. 네. 근데 대출을 27억을 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각 뭐 조그마한 뭐 월세가 아니라 이제 작은 그 원룸간 거의 다 이제 전세로 받았어요. 네. 보증금이 그래서 한 28억 돼요. 그래서 보증금하고 대출이 50억이에요. 건물이 50억인데 이런데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면 네.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사람도 그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맞나요? 그렇죠. 예, 위험하죠. 근데 시기가 뭐 같은 시기라고 하면은 사실 뭐 기업의 대출의 금리가 뭐 개인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리고 네. 보통 PF나 이런 거는 고정 아닌가요? 아니, 거긴 뭐 PF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냥 그 건축주가 이제 그 땅 담보로 아마 대출을 받으신 담보 대출. 네. 아, 지금 어디 투자하세요? 얘기를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이게 정프로님 본인 얘긴데 지금. 아 제가 지금 네. 저 전세를 네. 옮겨야 되는데. 네. 네네. 그 집이 이래요 지금? 28억짜리 전세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전세 무슨 보증 보험 이런 것도 네네네. 안 되고. 아 네. 정말요? 이렇게 많아서? 예, 네, 그래서 내가 반전세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무조건 전세로 와야 되는데. 그건 위험하죠.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 순위가 중요하죠. 근데 정프로님이 뒤에 가게 되면 네. 전세라 하더라도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요. 내가 꼴찌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계약금 내셨어요? 피프로 다 내셨어요? 정프로님 제가 봤을 때는 좀 근데 걱정되는 게 상담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27억이 이제 네. 대출이잖아요. 그럼 이제 27억에 해당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또 한 건물이 아닌 것 같더라고. 뭐 여러 개 가지고 계시겠죠. 업자시면. 비더 건물이. 네. 그럼 이거 도미노로 이렇게 터지고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미노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정프로님 그 건물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이거 보증보험도 안 되면은 아니, 찾기 너무 어려운데. 저 여러분 그 저 오해하시는 게 제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28억이라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통째로 해서 저 대출이 27억인가 그렇고 그 있는 살고 있는 원룸 해갖고 1억 5천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또 한 20몇 억이 돼요. 네네. 제가 이제 꼴찌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럼 약간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왜 안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저 아니. 아 근데 집은 너무 이뻐. 잘 지었어. 예뻐요. 아,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신용도에 문제가 없거나 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정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는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상승이 얼마만큼 우리 실생활에 맞습니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right. 부분인데 exactly right이에요. 네,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그 발생하는 임대 수익률을 우리가 캡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임대료 수익률이 옛날에 한참 안 좋을 때는 뭐 2%대
3%대 이제 이런 적도 있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임대 수익률도 뭐 비슷하게 나오고 금리도 낮으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별로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임대 수익률은 별로 크게 올라간 부분은 없는데 대출 금리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역마진이 나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내가 빌려서 대출 금리로 감당해야 되는 이자 부분이 내가 임대료 해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안 된대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물주 집주인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이시더라고. 사람이 착한 것과 상황이 사람을 네. 나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네. 다릅니다. 예. 착하시던데. 그분이 착해서 더 당하시. 뭐 지금 그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좀 너무 답답하시네요. 이런 거를 내용을 미리 파악하셨을 텐데 아니, 이거를 계약을 예뻐. 하시니까 도대체 어디 하셨길래 집이 예쁘다는 얘기만 자꾸 동작구 쪽이요? 네, 대방동. 저는 끝나고 저랑 좀 더 얘기하시죠. 예. 예.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가 좀 더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네. 그래서 양극화나 차별화만 하고 끝나겠냐 아니면 한번 싹 다 가라고 볼 수 있겠냐 그 질문 하셔서 제가 그거에 답변하다가 지금 길어졌는데 네.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이 적당히 하다가 멈추면 그냥 양극화 차별화 쪽에 하고 끝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 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항상 위기 유동성 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끝판에 한 번씩 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기를 저도 희망하는데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이 터미널 레이트가 진짜 5%대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지구에서 제일 신용도가 높은 애가 빌리는 금리가 5%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일반 서민들의 신용금리는 두 자릿수 넘어갈 그렇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까? 별일이 안 터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좀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어떤 금융에서의 어떤 신용 리스크가 어디선가 약한 고리에서 터지고 네. 그게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이제 저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실제 자산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조장하고 막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전합니다. 뭐 별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또 무책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미 연준의 금리 수준이 5%대까지 간다라고 하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금 압박이 심해질 거고. 그에 상응해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차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뭔가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법인도 돈을 못 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네. 상관없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돈을 빌리고 그걸 못 갚으면은 똑같이 되는 거죠. 법인이 범인이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이런 걸로 농담하지 마세요. 아 정말 너무 답답해. 진짜 그 계약금이 네. 얼마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혹시 정말 이거는 네. 큰 문제 생기면 전세금을 아예 떼어 먹힐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아 그래? 물론 정프로님은 뭐 돈이 많으시니까 그 정도 떼어 먹어도 사시는데 큰 문제 없고요. 정프로님 이거는 좀 끝나고 저랑 긴 얘기를 하시죠. 네. 아 그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 아 근데 그거를 중개해준 저는 중개 네. 그 공인중개사도 네. 네. 아, 약간 문제가 있습니까? 위험의 고지를 하셨나요, 그분이? 아니 그 막 추천은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한 거네요. 아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달 말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네. 뭐 빅스텝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따라갈 필요는 없다, 뭐 25bp 정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 한은 총재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으나. 네.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것을 함부로 이렇게 한꺼번에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4%가 됐고 상단이 우리는 3%니까 금리 격차가 이제 100bp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12월에도 최소 50bp 정도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최소 75bp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말까지 이제 금통위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50bp 인상도 사실은 되게 어렵게 어렵게 했던 거라 뭐 25bp 아니면 정말 크게 충격을 받으면 50bp일 텐데 그럼 이제 금리 격차가 계속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5%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요번 사이클에서 우리 한국은행의 터미널 레이트는 얼마냐. 미국이 5%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로 맥스로 금리 역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이 봐야 100에서 150b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3.5에서 한 4.0 정도는 기준금리를 갖다 놔야 흔히 말하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외환시장의 어떤 경색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덜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준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3.0인데 최소 3.5에서 4.0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최소 두 번 더 내진 세 번, 네 번까지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네. 우리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튼 미국 금리보다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열심히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경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고민이 좀 많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은행 미국 연준을 그래도 더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네네. 그러면 우리 경기보다는 연준에 우선해서 우리는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달러와 대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금리 격차가 조금 적당히 나면 모르겠지만 100bp, 150bp면 상당히 과하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흔히 말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외환시장이 자유화된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화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한 우리 국민들과 개미들도 뭐 서학개미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움직임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환율이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1,400원 이상 환율이 상승한 적이 딱 세 차례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하는 것 저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네. 97년도 외환위기 때 2,000원 갔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500원 갔었고요. 그리고 요번이 1,400원 넘어간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의 두 차례의 사례에서는 결국은 외환위기 비슷한 게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역시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1,400원 넘어갔으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현상적으로 봤었을 때 1,400원 이상에서의 환율은 상당히 이례적인 환율이고 과거의 이례적인 환율을 만들었던 그때는 항상 네.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계속 더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이 불안한 외환시장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마냥 국내 경제만 보고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정 프로님. 좀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지금 안 들려. 안 들으시고 지금 큰일 났네. 상담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아니, 지금 저 왜 부르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지금 뭐 중개인을 부르시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금리 얘기 나오자마자 네. 굉장히 이런 아니. 결정하신 분들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결정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저 하나의 네. 문제는 뭐 사실 감당하면 되는데 이제 혹시 다른
하는 전체 주택시장이라든지 네, 뭐 네. 임대시장 쪽에 혹시 이게 좀 전이 될까봐 그게 네. 우려돼서 좀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이 우리 정프로님 구해주시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 저는 사실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무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활동하고 계신 분은 관련한 내용을 좀 면밀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네. 죄송해요. 예. 사실 저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있어가지고 네. 예. 이런 네. 걱정 고민을 아마 앞으로도 쭉 많이 부장님께도 상담을 네네. 친구들이 요청할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네. 걱정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이후의 시장은 지금 이제 사실 분위기가 지금 우리 시장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한정이 주식만 보면 나쁘지 않죠. 네, 주식시장을 네. 보면 그래서 이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한참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요 정도면 이제 반등할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그 파월의 이야기가 조금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약간 좀 75BP에서는 좀 내려오는 한 50이나 혹은 잘 기대한다면 25까지 이렇게 내릴 거를 생각한다면 네. 이제 한번 다시 주식시장에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거 움직임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 보면 사실은 지금 주가는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되게 싼 영역에 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나 놓고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됐는데 아 그때 참 매수 기회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레벨에는 충분히 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건 뭐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이다. 그게 지금이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 밸류에이션 상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싸는데 그거보다도 더 훨씬 싸지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자금 경색, 신용 경색. 뭔가 경색된 환경이 오면 그냥 내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지금 팔면 아깝고 나중에 버티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가 제가 요즘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고 네. 요즘 그 키워드가 근데 많이 등장했잖아요. 요즘 많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3프로에서도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사실 뭐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이 돼서 지금 PF 시장은 부르는 게 돈값인.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업계에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뭐 네. H 생명이 콜 미상환 한 것도 네, 이미 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네. 한국 생명. 아, 뭐 저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낼지를 저희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채권을 사줬는데 얘네가 제때 안 갚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이제 신뢰가 붕괴되면 이게 거쳐볼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하고는 좀 연결고리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사실 최근에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만 보게 되면은 자금시장 돌아가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평온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제가 주식도 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채권과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제가 운용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자금시장 상황은 훨씬 심각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게 뭐 기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주식이 싸고 뭐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이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당장 현금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묻지마 팔자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연말에 유동성 비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그때를 기준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니까 두 달 정도는 사실은 연말까지 계속 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뭔가 짱돌이 날라오거나 또 뭐가 터지거나 이랬었을 때는 순식간에 묻지마 팔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수요처는 상당히 없을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네.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신뢰를 한다면 지금 레벨 때는 저는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유동성 경세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 밸류에이션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네, 내가 네. 살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도 견조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자금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대충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망가지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요? 네. 그러니까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제 정 프로님이 계속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제 정 프로님의 경우로 말리고. 보면 전세금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아니 제 얘기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금이라는 큰 자금이 날아가면 당연히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뭐 당연히 없어질 거고. 예. 뭐 울고 끝나는 게 아닐 거고. 저는 저 체인 같은 거 이렇게 집 문 앞에다 걸어놓고 아무도 안 열어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또 괜히 예를 들었네요. 예. 근데 뭐 최악의 상황을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뭐 기술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 그럼 지금 우리는 약간 네. 주식 시장이 막 랠리를 연말 랠리 펼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네. 막 가담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 위험과 기대 이익이 저는 비대칭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주가가 랠리를 보인다 한들 정말 많아야 한 2,500 정도 네. 코스피 기준으로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기대 이익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유동성 경색이 오게 되면 아래는 이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결국은 기대 이익과 예상되는 손실이 그래도 기대 이익이 조금 더 클 때 베팅을 하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감히 투자를 잘 못하겠다는 거죠.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요즘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아도 네. 2차전지, 막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너무 네.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특정 섹터는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주식시장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자만 들어가면 네, 무조건 네.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 경제 환경과 비슷하게 갈 때가 있고 투영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자본시장 냉정해서 경제는 정말 죽어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기업 내지는 정말 기업 상황에서는 되게 우호적이어서 주가는 날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모멘텀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뭐 사실상 실적 잘 나오고 그쵸. 계속해서 뭐 실적이 터지고 뭐 어디에 뭐 납품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미래 기업 실적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주가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전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특정 섹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그 기존의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이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경제 상황하고 결부시켜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약간 따로 노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시장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무관하게 그냥 예. 갈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네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계속 플러스를 내고 있고 하니까 예. 뭐 반도체나 자동차 예.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배워왔던 건 그동안 네. 금리가 높으면 성장 기업들은 이제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기본 네. 세팅값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간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죠.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결국은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현재의 금리로 할인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할인율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기업 이익이 그냥 똑같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냥 할인율 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 중에서 보게 되면 뭐 IT라든가 뭐 이런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지없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부분은 나아지는 것 없이 그냥 할인하는 할인율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업 이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시켜보면은 되게 보잘 것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2차 전지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성장을 계속해서 높아진 금리 수준 이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네. 금리가 상승한 것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무조건 성장주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하는 종목은 이 와중에서 주가가 오르죠. 근데 성장주로 알고 있었는데 성장주가 아닌 종목들. 실질적으로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낮아지는 종목들. 예상치를 하회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네. 짜본다면 네. 2차 전지 뭐 들어가겠고요. 네. 어떤 걸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아까 다우지수 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저도 3% 되게 즐겨보는 애청자고 시청자이기도 한데 좀 약간 이제 주식에 바이어스 된 오리엔트 된 그런 좀 경향이 아니다. 있긴 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은 꼭 마치 뭐 주식 자산 내에서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그거를 기본에 이제 깔고 네.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부터 잘못됐다. 자산의 범위를 좀 넓히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산의 배분이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자산의 배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네. 것 같고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원자재. 근데 지금에는 저는 현금성 자산도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퍼센트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딱딱딱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금도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 됐다. 예금만 넣어도 몇 퍼센트씩.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물론 제가 여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뭐 이렇게 긴 호라이즌으로 얘기하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냥 연말까지가 제 가장 관심이에요. 네. 올해를 좀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해를? 예, 올해를. 왜냐하면 또 역설적으로 연말이 넘어가면 새해가 되면 뭐 새로운 버짓도 생기고 뭐 유동성 비율에서도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 가면은 좀 상황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저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이 위기를 좀 잘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연말까지는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식 비중은 평소보다는 저는 적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지금은 주가가 설령 반등한다 하더라도 저는 쫓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에 대한 학습 효과가 찾고 있는데 코로나 때 위기 때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주가가 V자로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싼 영역에서 내가 주가를 못 사, 주식을 못 사면 나중에 반등할 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감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그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퍼부어줬던 시기였고 근데 지금은 네. 절대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금방 돈 풀어주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급격한 상승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뭐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네. 신의 여경인 것 같고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이 방송 보실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늦어도 좋으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식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이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내줍니다. 지금 5% 이상은 지금 채권으로 그냥 어떤 걸 사도 웬만하면 5%가 나와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주식 말고도 대안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지금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주식을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들 네. 그리고 확실하게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연말 되면 항상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는 나오니까 차라리 연말까지는 그렇게 조금 주식 내에서도 확실한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그런 배당주라던가 이런 것들로 조금 가져가면서 내년도 초를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내년 초를?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채팅창 참 저 걱정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오세요. 저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깡통 전세가 많습니까? 뭐 깡통 전세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제 그 뭐 전세든 우리가 계약금 중간에 중도금 집을 매매할 때도 그걸 이제 받아서 뭐 PF도 끄고 이런 뭐 대출 받은 것도 끄고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분이 그 대출을 끄지 않고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사시는 그 건물의 대출을 끄지 않고 딴 데가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쪽에 돈을 써서 이 건물이 금융회사로 뭔가 잘못돼서 넘어갔을 때 근데 그분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근데 원하지 않는다고 그게 발생이 되지 않을 순 없으니까. 왜요? 일단 저는 좀 보내주시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오늘 좀 잘못 나온 것 같네. 내 문제 해결하고 예, 오랜만에 잘못 나온 것 같아. 에이,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재밌게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끝나고 얘기하는 걸로. R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또 역시 쉬운 설명, 친절한 네. 설명, 재밌는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프로님 전세 문제 해결되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문제인가 근데? 끝내줘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